여튼 아 사실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오늘도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사실 그 교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병원에 갔었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가서 교정 물어봤는데 저 수술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악 수술. 나는 이제 내가 비대칭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 일단 들어가보세요. 아직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저는 교정으로 턱주가리를 고치고 싶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약간 이 상악이랑 하악이 둘 다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고치고 싶다고 하면 양악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가 아예 틀어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죠. 양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생님.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그게 있다. 첫 번째로 장점이라고 따지면 양팡님이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소한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 한 달인데 근데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가지고 결론을 다 같이 냈어. 안 하는 게 답이다. 안 할 건데 근데 이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안 할 거였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물어봤었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 그냥 솔직하게 결국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접었지. 마음 접어야지. 어떻게 해야겠니? 펀치. 그냥 그건 거지.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그냥 평범하게 생활했었으면은 나는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근데 내 직업 자체가 나는 하루 종일 내 얼굴을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빡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상도 한강 다 날려먹은 게 있단 말이야. 엄마랑 같이 저 승선을 받고 셔플댄스를 쳤었죠. 너무 심하게 턱주가리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짜증나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진짜로 그게 있거든요. 아니요 그거를 봤어요. 103은 봤는데 103이랑 나랑 둘이서 욕했어. 아니씨 어떻게 각도를 잡아서 찍으면 얼굴이 저 정도까지 휘어져서 나오냐고. 근데 이걸 리안님도 같이 보셨어. 리안님까지도 아 턱이 아쉽네요. 리안님조차도 아 턱이 아쉽네요 양팡님.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시 찍자 이렇게 된 거지. 아 근데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왜냐면 난 당당하거든 진짜로. 근데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하고 온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은지야.